자, 9시 반 CPI 봅시다. 어이구야, 이런 씨빵. 저거 안 뺐잖아. 익절이었어, 지금. 저는 매도 한 개만 잡겠습니다. 다계약은 못 쓸 것 같고 한 개만 보고 아래 눌림까지 한번 봐봐야겠다. 손절은 아까 저 파동의 고점 55 그 이상 걸어놓을 건데 한 20포 되지 여기서. 네, 저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가 대비 대칭 중심 여기 14,005 여기 어디 되는디 매수 관점으로 볼게요. 내려올라면 더 내려와라. 93 매수 지정가. 지정가 걸어놓고 기다릴게요. 이제 손절 10포만 걸어놓고 지정가 자리 나와서 저까지 내려와야 진입 아니면 관망. 일단은 지정가 빼고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잡던가 할게요. 저는 확인하고나 잡던가 해야겠네요. 어메? 어이구야, 그냥 밀어버리냐? 그려? 기다려 한번 보자. 여기 어디 받침은 잡아야 된다. 받고 눌림이 진짜이면은 잡고 가짜이면은 일단 기다려보자. 아따, 지정가 그냥 걸고 내비둘 걸 그랬네. 이런 코비! 어메 어메 어메, 저기서 양 저렇게 가네. 잡고 있었으면 지금 몇 포인트를 먹고 있는 거냐. 50포를 먹고 있겠네. 에이, 아까 보는 거 여기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한 개만 잡을게요. 아까 매수 지정가를 여기서 걸어놨거든. 93? 93 손절 10포 보고 걸어놨었는데 진입을 안 걸렸어. 눌림자리 들어갔는데 방향에 그냥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3분봉 보고 진입. 손절가는 높여가면서 대응할게요. 저는 네, 혹시 모르니까요 일단은 청산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표만 아니었으면은 들고 가겠는데요. 또 미친듯이 흔들어댈 게 뻔한게. 지표 넘고 나서 봅시다. 저는 지표는 패스할게요. 패스. 다들 지표 매매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웬만하면 조심하시기를. 오늘 양 변동성 장난 없을 게 보이니까요. 지표 매매 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자, 9시 반 CPI 봅시다. 어이구야, 이런 씨빵. 저거 안 뺐잖아. 익절이었어 지금. 이미 그냥 들고 있을 걸 그랬나. 코비! 1분봉 한 개 100포인트. 다들 뭐 많이 드시기를. 지표 매매하시는 분들은 강력하네요. 강력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자, 일단은 뭐 할 게 없어졌어요. 아까 프리장에 지정가를 걸었다가 뺐는데 안 걸렸고, 그래서 중간에 따라갔더니 지표로 올려놔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는 두 번 매수를 보았는데 먹지를 못했어. 할 게 없어졌네. 떨어지는 게 가짜 같은데 저점을 한번 깨고 지지받으면 좋겠네. 77. 어림도다. 이게 단가. 5분 차트는 지지받는 모습인데. 매수 한 개만 잡아볼게요. 저기까지 갈 수 있거든. 저기 어디냐? 77? 결국엔 왔네. 결국엔 왔어. 3분봉 5선 탔다. 매수 한 개 추가. 아, 근데 여기서 그냥 한 개 잡았으면 대충 한 개만 손절 어디서 보고 하면 되는데 추가까지 잡게 만들어 버리네. 5분봉 인제 올라탔다 이거.
어이구, 그래요. 근게 여기서 잡지, 이 잡거사 근게 왜 저기 위에서 잡았어. 여기서 잡았으면 되는 건데. 가, 올라탔어. 충신같이 사서 고생을 해요. 보는 자리에서 잡으면 되지.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Darling, I promise you this. I'll send you all my